자,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여자의 질투보다 훨씬 무섭다는 남자의 질투. 괜한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속은 부글부글 끓었던 남자들이 질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가 질투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나만 보고 싶은 소유욕. 그냥 내 여자친구가 나만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소유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만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기만 해도 질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소유욕과 집착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요. 남자가 어디야? 라는 문자를 했을 때 여자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분 좋게 여기는 어디야? 라고 답하면 서로에게 건강한 소유욕. 아, 또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답장하면 나쁜 집착입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를 못 믿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이거나 현재 여자친구에게 신뢰를 잃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또 상처받을까봐 티 안 내고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먼저 연락을 자주 해준다면 남자는 속으로 엄청 좋아할 거예요. 세 번째, 여자친구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주변의 남자들을 못 믿는 경우. 이건 저를 포함해서 나도 아마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남자는 스스로도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잘 알기에 다른 남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너무 이쁜 내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한테도 분명 이뻐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쁘게만 봐주는 게 아니고 들이대기까지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경계심에서 나오는 질투인 겁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이 영상을 같이 보다가 어? 나 이거야! 이거 나야! 하는 남자친구, 이 항목에서 고개를 끄덕인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보면 지도 눈이 돌아간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두드려 패세요! 네 번째, 스스로를 못 믿는 경우. 남자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자가 자기보다 아깝다고 생각하고 일단 불안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에 대해 흥미를 잃어서 혹은 나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 나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앞에 세 개의 이유는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존감이 낮아서 질투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자가 헤어지고도 가장 못 잊는 여자는 남자 자존감을 높여줄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